민주당이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모여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습니다. 함께 탈당했던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합당에 불참했습니다. 당정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외부 압력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에서 미군 3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이 추가 행동이 이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쟁과는 무관하다며 확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이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